자꾸 판단이 흐려져요. 물건을 받아서 딱 써보니 속된 말로 쓰레기인 거예요. 수명이 다가오기도 했고 스트레스도 있었고 이게 호불호는 좀 심하게 갈릴 것 같아요. 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오랜만에 미니멀 컨텐츠입니다. 최근 3주 정도 영상을 쉰 적이 있는데 영상을 쉬게 되면 구독자분들께서 저희의 건강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영상을 띄엄띄엄 올리는 기간에도 저희는 매우 건강하다는 소식 전하고요. 영상을 찍는 지금 날짜가 2024년 5월 31일입니다. 원래 이번 주 주말에 올리려고 했던 영상 편집이 덜 되어서 사실 이번 주도 쉬어가려고 했는데 잦은 간격으로 쉬는 게 좋은 것 같진 않아서 뭐라도 올리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에 꽤 많은 요청이 있었던 미니멀 관련 주제 오늘은 힘을 좀뺀 상태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미니멀 유목민 영상 초기에는 매달 뭐 샀나 편을 올렸었어요. 그 달에 산 물건 중에 좋았던 게 무엇인지 리뷰하는 게 아니라 사는 물건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산걸 전부 다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였죠. 몇 달 동안 뭐 샀나 편을 지속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올라오지 않았던 이유는 한 달에 물건 한 개도 안 사는 달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정체가 됐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뭐 샀나 편을 올리지 않는 기간 동안 산 물건 개수를 합치면 꽤 됩니다. 그거를 갑자기 전부 다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콘텐츠에서는 제가 처분한 물건, 미니멀리즘 물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섯 개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빨간 자켓, 두 번째는 무선 마이크, 세 번째는 마이크 케이스,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카메라 관련이고요. 여섯 번째는 기존에 쓰던 손톱깎이. 이렇게 여섯 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 자켓. 제가 정말 정말 자주 입고 등장했었죠? 양면이고요.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베이지색 자켓입니다. 구매한 지 12개월 차 되는 달 중고로 팔았습니다. 저도 살때 중고로 구입했었는데 중고로 구입한 당시부터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물건이 도착해서 열어봤을 때 좀 실망스러웠을 정도? 양면인데 압도적으로 빨간색 부분만 많이 입었었거든요. 그 이유는 베이지색 부분에 보풀이 심하게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이지색으로 입을 때는 어두운 환경일 때 한두 번 정도밖에 입은 적이 없어요. 양면의 의미가 거의 없었고요. 중고로 팔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일단 여러 군데에 실밥이 뜯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걸치는 것들 중에 하나씩만 있는 것들. 재킷은 양면 빨간 자켓 하나였고요. 오리털 재킷 하나, 반바지도 하나만 있고 속옷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하나씩만 있는 거는 한 네다섯 달 아니면 한 계절을 입으면 100번 정도는 입게 돼요. 그것도 거의 연속으로 입죠. 일단 그러다 보면 옷이 아무리 기능성이라도 잘 못 버팁니다. 그래서 꼬매거나 수선을 해가면서 입는데 빨간 재킷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큰 스마트 워치를 차는데요. 빨간 재킷을 입고 스마트 워치를 차는 건 괜찮은데 공항에서 짐 검사를 한다거나 체온 조절을 할 때 옷을 벗잖아요. 그때 팔 통이 좁아서 여기서 무조건 걸립니다. 아, 참고로 이 방은 저희 일본 조카 방이에요. 아무튼 그 자켓을 벗을 때마다 여기서 툭툭 걸리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 시계를 정리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시계는 제가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가끔 여행사 관련 일을 할 때도 굉장히 큰 활약을 하기 때문에 빨간색 재킷도 전체적으로는 마음에 들지만 수명이 다가오기도 했고 스트레스도 있었고 양면 이외에는 특별한 기능이 없다 보니 이번 기회에 중고로 팔았습니다. 제가 중고로 살 때 약 9만 원 정도 주고 샀고요. 약 6만 원에 팔았어요. 1년 입고 3만 원 까고 팔았으니 이거 완전 선방한 거 아닌가 싶네요. 그걸 팔고 이번에 중고로 산 자켓이 바로 이겁니다. 겉감과 안감 색깔이 다른 걸로 봐서 미니멀 유목민이 고른 옷이기 때문에 양면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양면은 아니고요. 기능성 옷입니다. 고어텍스 소재예요. 이 내부 필름이 고어텍스고요. 겉은 발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재킷으로 입고 비가 올 때는 우비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고요. 시계를 찬 상태에서도 걸림없이 재킷을 벗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옷을 중고로 내놨는데 팔리지 않았더라면 계속 가격을 낮춰봤겠죠. 그래도 팔리지 않았더라면 동네에 있는 헌옷 가게에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5천원에서 만원 정도는 받았겠죠. 자, 두 번째로 처분한 물건은 이름이 홀리랜드 라크 M2. 2024년에 나온 무선 마이크입니다. 두 명의 목소리를 동시에 수음할 수 있는 마이크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사용하는 용도에 맞지 않아서 처분했어요. 중고로 팔았죠. 해외에서 출시되자마자 바로 주문해서 받아봤고요. 리뷰 영상을 보면 자꾸 판단이 흐려져요. 제가 5년 전에 모 테크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 유튜버는 일을 아주 잘한 거죠. 길 가다가 충동 구매할 일도 없는 미니멀리스트에게 물건을 사게 만들었으니까 그 기기를 사서 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겠다라는 저만의 시뮬레이션, 각종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물건을 받아서 딱 써보니 속된 말로 쓰레기인 거예요. 그 한 번의 지름 이후로 지금까지 쭉 지름 없이 오다가 이번에 구입을 했던 게 이 마이크입니다. 이미 마이크가 있었는데 그 마이크를 보고 교체를 해버린 거예요. 돈을 쓰고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돈 쓰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돈 쓰고 시간 쓰고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이것도 저의 판단이 미숙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리뷰라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또 카메라를 샀습니다. 360도 카메라. 제가 옷이 바뀌면 가끔 설명을 하잖아요.
하지만 기기는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내가 물건을 받거나 사서 잠깐 써보고 내 감상을 이야기하기에는 깊이가 너무 낮아요. 다양한 상황을 설명할 만큼의 경험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마이크를 사기 전에 여러 리뷰를 봤었고 제품 사양을 꼼꼼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바람소리 수음 문제였어요. 이런 마이크에는 바람소리를 감쇄시키는 데드캣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꽂아야지 이 소리가 감쇄가 됩니다. 이 마이크는 살 때 동봉되어 있는 전용 윈드캣이 아니면 다른 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를 잘 막아주지 못했어요. 게다가 제가 처분을 결심한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바람 소리가 심한 환경에서 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음역대가 수음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볼륨을 잠깐 줄이고 들어보세요. 3, 2, 1. 아무리 바람 불어도. 그리고 전원을 넣은 상태에서 몇 분 동안 사용을 안 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현상. 그 전원이 꺼진 걸 모르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가 녹음이 아예 안 된 경우가 매번 확인을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있었어요. 매번 확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나의 주의력에 대한 확인으로는 이걸 사용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도 들었고요. 마이크가 자석으로 탈부착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다른 마이크인데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서 어딘가에 고정을 하는 거예요. 자석을 옷깃에 넣어서 부착을 하거나 부착을 하거나가 아니라 자석 방식밖에 없어요. 이런 마이크처럼 본체에 달린 클립이 없다는 겁니다. 클립조차 자석으로 붙여야지 마이크에 클립이 붙으면서 어딘가에 찝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써본 결과 자력이 상당히 약한 편이에요. 제가 옷들이 얇아요. 이런 얇은 옷에 이렇게 달고 여러 차례 바닥에서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툭 쳤겠죠? 얘도 자력이 상당히 강한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클립으로 꼽으면 되겠죠. 근데 그 마이크는 마이크와 클립도 자석으로 붙여야 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했고 한 번은 비행기 기내 바닥에서 제가 마이크를 발견했습니다. 물건을 뭔가 긴장한 상태로 쓰고 싶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언급한 단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사용할 용도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고로 팔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장점은 있었습니다. 현재 20만 원 초중반대에 구입할 수 있는 마이크거든요. 그 가격대 마이크 중에서는 음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50만원 가까이 되는 이 마이크보다 음질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가격대의 마이크들이 또 있거든요. 그 마이크들과 음질을 겨룰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후작업을 거의 안 해도 명료하고 깔끔하고 무선 마이크가 잘 못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사람 목소리 수음과 주변 환경음 수음을 동시에 잘 못해요. 거의 극단적으로 사람 목소리만 수음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영상이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쓰는 이 마이크도 그래요. 이거는 환경음을 거의 다 깎아냅니다.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이 없으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말을 해도 독백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걸 해내는 게 홀리랜드 라크 M2가 해냈어요. Husband? 아, husband, wife. Yes, yes. Very nice. 홀리랜드 라크 M2는 이걸 진짜 적절하게 균형을 잘 맞춰요. 그래서 자력이 훨씬 강하거나 고정형 클립이었거나 자동 전원 꺼짐이 없고 바람소리 수음에서 문제가 없었더라면 저는 이거를 팔지 않았을 겁니다. 종합적으로는 괜찮은 제품이지만 촬영하는 환경이 자주 바뀌는 저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었다. 자, 세 번째는 이 마이크와 관련된 건데 이거 두 개가 세트고요. 얼마 전까지 2주 가까이 세 명이서 촬영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단품으로 구입했습니다. DJI MiG 2 제품이고요. 이번 편은 산 물건 소개가 아니라 처분한 물건 소개잖아요. 어떤 걸 처분했냐면 이 마이크의 충전 케이스를 처분했습니다. 왜냐? 무거워서. 저는 가방 하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짐스러운 건 진짜 안 좋아합니다. 충전 케이스를 팔아서 중고가가 떨어져도 나는 무거운 게 싫다고. 근데 제가 너무 미련한 짓을 한 게 아니라고 자기 방어를 해보자면 충전 케이스만 별도로 따로 팔아요. 어차피 이 마이크도 중고로 좀 싸게 샀거든요. 일단은 제가 손해본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전 케이스가 없어도 USB-C 케이블을 직접 연결하면 마이크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팔았겠죠. 충전 케이스가 충전 케이스 외에 별도의 사용 용도가 있으면 몰라도 충전밖에 안 되는 케이스예요. 말 나온 김에 DJI MiG 2 이거 쓰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걸요?
음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걸. 하지만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이거를 대체할 만한 편의성을 가진 마이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볍고 기발하고 호환성 좋고 편의성이 좋은데다가 정기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해주니 여러 단점을 감안하고도 사용할 만한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음향 DJI 믹2로 수음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퀄라이저 음향 조절을 좀 만진 겁니다. 특정 음역대를 건들지 않으면 목소리가 상당히 먹먹하게 들릴 거예요. 특정 음역대를 건들지 않으면 목소리가 상당히 먹먹하게 들릴 거예요. 최근 처분한 물건 네 번째, 넥 마운트. 넥 카메라 마운트라고 해서 목에 고리를 걸고 여기에 액션캠 등을 달아서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 악세사리 중 하나인데요. 최근 미키랑 누나랑 같이 크루즈를 타고 왔는데 크루즈 안에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 예를 들면 클라이밍이라든지 짚라인이라든지 수영장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며 내려가는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런 장면들을 다양하게 촬영하고자 샀어요. 그런데 모든 장소에서 다 안 된대요. 촬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물건 때문에 다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제가 아무리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규정상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탈 때 목에 걸고 블랙박스 용도로 사용한 몇 번 외에는 활용할 일이 거의 없었네요. 앞으로도 사용 빈도가 적을 것 같아서 중고로 팔았고요. 몇 번 사용하지도 않은 걸 중고로 팔았기 때문에 상태는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고이기 때문에 신품과 중고의 차액은 발생을 하겠죠. 어차피 안 쓰는 거 빨리 처분하고 싶어서 좀 저렴하게 팔았는데 그 차액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저도 중고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입장으로서 상태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했을 때의 기쁨이 있거든요. 다른 누군가도 그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용을 해준다면 서로 윈윈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카메라 캡처입니다. 캡처 앞에 카메라가 붙으면 카메라를 어딘가에 부착하는 걸 말해요. 몇 년 동안 살까 말까 고민을 참 오랫동안 했던 제품이에요. 그걸 2년 전에 방문한 호주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 때가 됐다. 마침 촬영을 하는 일로 방문한 거였고 그리하여 기쁜 마음에 구입을 하고 나는 이걸 아주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 세뇌였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만큼 사용이 편리하진 않았습니다. 응? 김포공항을 통해서 출국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지 않아? 응. 국내선만 타봤지? 응. 지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출국. 여기 맞겠지?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여기도 카메라 캡처가 달려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카메라 캡처를 다는 순간 가방 어깨끈에 크고 작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나사를 조여서 가방끈에 완전히 밀착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손상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물건이 가진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면서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진 않죠. 물건은 소모품이니까. 그래서 이 끈에 흠집이 생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경량 가방의 특성상 어깨끈이 두껍지 않은데 여기에 1kg 가까이 되는 카메라를 달았을 때의 균형의 부조화, 여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아까 빨간 재킷 때 말했던 시계를 찬 부분 때문에 옷을 벗을 때 불편하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있으면 카메라를 매단 상태에서 가방을 메고 내려놓는 게 인내심을 시험에 들게 할 만큼 불편해요. 그래, 그런 불편함 정도는 알고 있었어. 가방 벗어! 내려놔! 잠깐, 이거 보시는 결벽증 있는 시청자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바닥 빤 겁니다. 가방 세탁해서 한 번도 바닥에 내려놓은 적 없어요. 이 가방 빨래 언제 했느냐? 저번 주에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세요. 여기에 카메라가 달린 상태로 내려놨을 때 무게중심이 이쪽에 쏠려있다 보니 가방이 넘어지겠죠? 가방이 넘어지면 카메라에 손상이 일어나고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의 렌즈 후드가 깨졌습니다. 그리하여 팔았고, 그럼 이건 뭐냐? 360도 액션 카메라 전용 캡처입니다. 이거 자체가 아주 무거운 구성은 아니기 때문에 가방을 이렇게 세워놨을 때 불안정은 하지만 이거를 산 날 인옵에서 추락시킨 적은 있어도 벽에 긁은 적은 있어도 이렇게 채운 상태에서 넘어뜨린 적은 없다. 아직은 없다. 네. 그리하여 처분을 했고 대체품으로 뭘 드렸는지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품이 고장났던 손톱깎이를 처분하고 새로운 손톱깎이를 샀습니다. 미니멀 리모빙 채널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추천을 해주셔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5만원이 넘는 고액의 손톱깎이를 사봤는데요. 이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얇고 작아서 휴대하긴 좋아요. 매우 잘 잘립니다. 다만 40년 이상 살면서 이런 손톱깎이의 감각은 처음인데요. 손톱을 연결해서 자르기가 너무 어려운 느낌은 있어요. 뭔가 손톱에 걸리는 느낌이 달라서 이게 호불호는 좀 심하게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5만원짜리 손톱깎이를 쓰면 다른 걸 못 쓰느냐?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사용했던 게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두 개를 비교해놓고 봤을 때 기존 거를 더 애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구독자님의 추천으로 사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손톱 자르는 날이 있는 부분이 다른 손톱깎이가 구현하지 못하는 각도로 열려요. 청소광들한테는 청소가 매우 용이한 손톱깎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정리한 물건 6개 설명드려 봤습니다. 손톱깎이를 제외한 5개 물건은 다 중고로 판매한 거예요. 요즘 볼 게 다채로운 여행 영상과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미니멀 주제로 터니까 또 재밌네요. 가끔 이렇게 미니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미니멀 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미니멀 하고 싶어요. 홀가분해지고 싶습니다. 미니멀 아니기.